아, 됐다. 결국 위에까지 올라왔네요. 아, 저희가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요. 제 생각으로는. 저 위에는 이제 뭔가 움직이고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네요. 그러면 저게 거인의, 아, 거인의 손이네요. 얼음 거인의 손. 그다음 저기 얼음 도끼 같고, 소녀가 이제 그 거인의 뭐라 해야 되나? 그 갈비뼈 부위까지 올라왔어요. 저기 움직이고 있는 도끼나 손 같은데,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아, 저 바람에 의해서 저 도끼로 올라가야 되나 보네요. 저 움직이고 있는 오른쪽에. 저게 잘 보여야 될 텐데. 잠시만요. 여우로 그럼 잘 보일 수 있게. 저기 밑으로 내려가면 동시에, 아! 가시 찍혀버렸네요. 늦게 점프, 좀 늦게 점프해서 소녀로 다시 점프하고요. 이제 여우로서는 저기 제일 오른쪽에 두겠습니다. 저기 잘 보일 수 있게. 다시 돌아와버리네. 아, 안돼요. 타이밍이 안 맞아요 지금. 여우가 저쪽에 있어야 되는데, 아, 근데 여우가 오른쪽으로 가면 소녀가 따라가고. 아니, 지금 늦었어요. 일단 다시 볼게요. 여기가 은근 되게 어렵네요.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아서. 아닌가? 그 도끼가 보여야 바람이 불려나? 어, 때다! 됐다! 어, 올라왔네요.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왼쪽으로 불기 시작하는데, 지금 점프하면 안 돼요. 도끼가 조금 위쪽에 있을 때 점프해야 될 것 같은데, 지금 이때다! 됐다. 통과했고요. 체크포인트까지 왔습니다. 아! 내려, 너무 빨리 내려가가지고 가시에 박아버렸네요. 얼음 가시에.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을 넘어갔으니까 됐고요. 저게 위로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데, 아, 저 위쪽에 가시가 맞군요. 이쪽으로 올라갔다가, 오! 아, 저기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 찍는구나. 여우의 영혼은 가시 찍혀도 안 죽네요. 저기 한번 올라갔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요. 이때 점프를 해가지고 올라간 다음에 다시 점프. 어, 아니구나! 치! 저기서 기다려야 됐네요. 제가 왼쪽에 있는 저 원을 못 봤어요. 어? 아, 저기서부터 시작하는구나! 제가 잘못했습니다. 그러면 저기 있는 거를 밑으로 내려오게 하고요. 소녀의 볼라를 써서 맞추면, 아, 위쪽에 올라타는 게 생기네요. 이걸 밑으로 내려온다면 저걸 어떻게 타야 될까요? 저기까지밖에 안 내려오는 것 같은데, 또 위쪽에 뭐가 없나? 아, 위쪽엔 아무것도 없네요. 여기에는, 여기도,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요?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요, 소녀로? 아, 이렇게 타이밍 맞춰가지고 이 도끼가 쭉 갑자기 위로 올라갈 때 타이밍 맞춰서 점프하면 더 높게 뛰게 되네요. 그렇게 해서 하면 되구나. 저 얼떨결에 해봤는데 그 타이밍을 못 맞춰서 소녀가 떨어져 버렸어요. 다시 맞추고 영혼을 내리고요, 밑으로. 됐다! 그 다음 저 위쪽에 가시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데, 잠시만요. 패턴을 보고 할게요, 저 가시에. 이걸 제일 위쪽까지 올리고 소녀로 빨리 점프해서 넘어왔습니다. 거인의 꼭대기까지 올라간 동안 소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라고 나오네요. 이것도 막 기울어서 미끄러지는 거 아니겠죠? 어, 안 보여! 아, 얼굴까지 왔구나. 아, 팔 등까지 온 거네요. 눈을 얼음이라서 눈을 깜빡거리지 않네요.
저 뒤에 내가 저 손도끼를 훔칠 수만 있다면 이란데 저 뒤쪽에 얼굴이 보이네요.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. 저게 팔이 손이 구부러질 때 이때 점프해가지고 위쪽에 올라가고요. 오, 뒤에 얼굴이 소녀를 보는 것 같네요. 야, 안 보여. 팔이 빨리 움직여가지고 올라가. 그 다음에 여기 사다리로 올라가고 손이 기울어지면 갈 수 있는 것 같네요. 점프! 발 안으로 올라가라! 오, 잡았다. 어우, 다행이다. 바람, 오, 야. 와! 스페이스! 아, 제가 스페이스 눌러버렸어요. 패닉해가지고. 아, 겨우겨우 하는데 떨어져 버렸네요. 아, 다시 여기서 시작하는구나. 아, 이번엔 제가 벽을 못 잡아서 떨어졌어요. 다시 해볼게요. 야! 아, 스페이스. 제가 스페이스 두 번 눌렀네요. 실수해서. 이번에 성공하고 말 거야. 됐다. 다 왔다. 스페이스는 안 누를게요. 그다음에 여 눈 절벽으로 올라왔고요. 아, 저기 영혼이 있네요. 아, 이걸 빨리 잡아야 되는구나. 계속 치기 시작하니까. 야, 안다. 아, 또 세 번 치니까 떨어지네요. 저걸 영혼을 빨리빨리 내려야겠어요. 빨리빨리 올라가고요. 여우의 영혼을 바꿔서 저걸 빨리 최대한 많이 내려. 어? 아니요, 괜찮아요. 한 번 더 때리면 됐다. 한 번 더 때리면 이게 벽이 무너질 거예요. 그렇네요. 그다음에 영혼이 더 안 올라오나? 아, 저거를 도끼가 갇혀있는 동안 바람이 부는 동안 반대쪽으로 점프를 해야겠네요. 그 다음에 여기선 볼라샷으로 위로 맞춰야 되나? 그건 아닌 것 같은데. 아, 됐다. 그러면 여기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오! 왼쪽으로 점프해야 되나? 오른쪽으로 점프해야 되나? 아니면 저기 얼음. 아, 진짜 지금 도끼가 벽에 붙어있는 것 같은데 저 볼라샷으로 저걸 깨야 되나봐요. 제 생각에는 됐다. 되게 무섭다. 손이 어딨어? 아, 다음 스토리가 진행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여기 지금 얼음 도끼가 나와가지고 도끼를 훔친다는 생각을 했는데 소녀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네요. 아무래도 다음 계속해서 플레이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